도깨비 삼촌집에서 얻어온 미나리를 오늘 사온 닭 뒤에다가 심어보겠습니다. 뒤뜰에다가 지금 텃밭 남은 심을 곳을 정리하고요. 네, 말아 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무. 나무? 주변 정리하는 시간도 꽤 걸리네요. 일단 좀 깔리는 거 하고. 이게 잘 자라야 될 텐데. 한 개씩 심죠? 응? 하나씩 뚫으리 놓으면 돼요? 뿌리가 이거 이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뿌리가. 이렇게 해서. 미나리는 뿌리를 번식을 해서. 저 안쪽으로 이렇게 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덮으려면. 20cm 하나씩만. 내년부터 이렇게 아주 새파란 돌미나리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여기가 물 주기도 좋고 해서 여기다 심어 놓으러 갑니다. 그래서는 김 작가님이 나무 전지를 하고 계십니다. 꽃하고 나무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정원을 소당소원 정원을 잘 작각 잘 가꾸고 계셔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돌나물도 번지나? 돌나물. 너무 나가지 말아라. 그냥 뿌려놔. 그냥 이렇게? 너무 나가지 말아라. 네, 사이사이 그냥 해놔요? 굴락을 이렇게? 지가 이제 알아서 커지. 지가 알아서 커? 가서 손목에 있는 흙을 가져와. 잡으러 저기. 아, 흙을 갖다. 손문에 저기. 아, 밭에 흙을. 아, 여기 흙이 손문에 밭에. 산이라. 그쪽 가오르 자. 흙을 가져와. 이야. 자, 이렇게. 미나리를 이렇게 쫄로리 놨고요. 여기서 떨어진 거 없나? 여기 있다. 다음에 야, 이게 덕상기 도깨비 삼촌네 미나리입니다. 이게 이제 잘 자라야 될 텐데. 이제 올해 심으면 내년에는 좀 뿌리가 번식하겠지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미나리를 많이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나물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우와, 자연산 참나물. 우와, 참나물. 이렇게 참나물이 비가 와가지고 그동안 이거 가위를 잘라야 되겠다. 아, 이렇게 흙으로 부어줘요. 흙을 더 가져와야 되겠다, 그치? 오늘은 참나물 좀 뜯어가야겠습니다. 엄청 많이 자랐어요. 보세요, 참나물이 그냥 아주 우와, 아주 이쁘게 자랐습니다. 엄청 연합니다. 그늘에서 자라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참나물이 엄청 시원하죠? 싱싱하죠?
참나물 샐러드에 참나물 뜯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저 먼저 니가 예. 솎아줘가지고 예. 더 자란 거예요? 그럼. 아, 솎아주면 이렇게 더 자라나 봐요. 네. 엄청나요. 일단 미나리 먼저 심고 참나물 좀 뜯어야겠어요. 아, 쫄놀이 이게 많이 번식을 해야 되는데. 당분군요? 시간 나면? 미나리 먹는 게 커. 아, 미나리가 물을 많이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풀은 빼야지. 바빠하지 않을까요? 자, 미나리 이제 이렇게 다 심었고요. 저는 가위를 가져와서 참나물 좀 뜯겠습니다. 김 작가님은 나무 전지하느라가 바쁘십니다. 자, 이제 미나리가 이렇게 쫄놀이 심어졌고요. 물까지 다 줬어요. 이제 잘 자라기만 바라면 됩니다. 자, 참나물 좀 뜯어볼까요? 우와, 참나물을 저번에 한번 섞어줬더니 지금 또 많이 자랐어요. 참나물을 뜯어가서 이제 무쳐도 먹고 삶아서 무쳐도 먹고 하겠습니다. 날씨를 봐도 되겠네. 날씨를 봐도 되요.
쑥가지는 이렇게 잘 자란대요. 잠시 뜯었는데 참나물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참나물이 되게 많죠? 완전 참나물 전락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어, 닭이 또 나왔네. 니네 맘대로 다녀? 아, 어디다 놨어? 닭이 밖으로 나와서 지금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참나무가 있는데 여기 저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소나무 밑에 있는 거는 색깔이 아주 짙어요. 한번 그 뭐지? 섞어준 거는 연한데 이쪽은 제가 안 섞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산나물이 초록색으로. 아이고, 이게 뭐지? 안 되겠다. 향이 좋다.
산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와, 꽉꽉 눌러서 이만큼 뜯었어요. 이제 한번 갈게요. 텃밭을 한번 둘러볼까요? 상추들이 많이 컸나? 저번에 꽃핀 방울도마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습니다. 상추도 섞었습니다. 대충 섞고. 초당손 텃밭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